결과 열애 소리 또 났어요. 아, 어. LKJ 말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LKJ. 이거 이국지라고 말하면 되지. 친구가 막 뛰어오더니 무대 뒤로 와갖고 형 와서 먼저 아직도 그냥 그걸 기억해줘서 좀 좋은 모습이었네. 이경 씨는 오늘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출연을 했다고요? 아, 저는 이제 뭐 지금도 예능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고 요리도 하고 있고 라디오스타 세 번째라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부사 할 말이 있을까 싶고 대중분들도 저 안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또 같이 함께한 저희 히트맨 식구분들이 또 전 상우 선배가 긴장된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 오늘 라디오스타가 긴장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트에 내가 앉아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련아도 긴장하시고 그래갖고 그냥 이제 제가 그나마 이 히트맨 식구들 분 중에서 그냥 예능을 좀 하니까 좀 약간 저한테 좀 기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저 이경 씨는 좀 분위기 좀 풀 겸해서 개인기를 한번 갑자기 왜냐면 게스트들이 다 같이 개인기는 이경이 할 거다라고 지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지목되셨습니다. 아, 네. 저한테 주어지면 나니까. 주어지면 나니까. 뭐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에 있어? 지금 허리 꺾이고 있는데 이 허리 꺾이가 뭔지. 아, 저 이거 어디 산 건 아니고요. 아, 허리가 미안하구나. 아, 저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뭐야? 근데 디스크가 있는데 뒤로 이게 고통 없이 잘 꺾여져서. 허리 꺾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있습니다, 예. 아,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같이?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어휴, 잘하네. 그래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야, 힘이 좋네, 힘이 좋네. 이거 걸리는 거 같은 거야. 여기까지 그냥. 근데 허리, 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힘이 좋네, 힘이. 근데 이거는 되게 짧아서. 줄넘기. 아, 줄넘기, 줄넘기.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카메라 움직이시는 게. 이단 뛰기를 약간 무한으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무한으로? 네. 그렇게 네 거야? 아니, 여기서 또 그냥 오늘 주신 건데. 길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안 맞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줄넘기 너무 그냥 뭐 이렇게 모델. 아, 가볍게 뛰고, 가볍게 뛰고. 그거 다 하는 건데, 다 하는 건데. 잘하네. 근데 이런 걸 막이라고 거야. 뭔가 시간이다. 그래. 딱 시간이니까. 뭐 정준호 씨가 뭐 선물을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아. 요즘은 그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네, 맞습니다. 발달돼서 뭐 다들 그거 이용하는데 이제 연출부 팀이 와갖고 자 출동하겠습니다. 그럼 아 네. 딱 빼놓고 이제 가는데 다 나간 선배님 혼자 아직도 유선 긴 거 있죠. 아, 유선. 아. 아이씨, 이걸 이렇게 끊기는 또 말고 뭐 이렇게. 선배님, 블루투스 이어폰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아, 요즘에 선 없는 거 잘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아, 비싼데. 그날 이제 포스터 촬영 끝나고, 선배님 먼저 옷 갈아입으시고, 저 이제 마지막에 갈아입고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놓고 가신 거예요. 아니, 일회용인 줄 알았네. 이경이 얘는 쓸데없이 이게 이랬어. 쓸데 없는 걸 주고 말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챙겨서 이제 식사 장소에 가서 있었는데 마침 또 제 옆에 이렇게 앉으셔갖고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선배님 이어폰 잘 챙기셨어요? 그러니까 챙겼어 챙겼어 그러길래 그럼 이건 뭘까요? 이렇게 선배님 아니 뭐 둘이야지 뭐. 아 계속 꽁트야. 선배님이 아유 씨 아들이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러더니 이렇게 넣으시고 이걸 잡으시고 식사하시더라고요. 이걸 잡으시고. 아니 그러면 우리 저기 권상우 씨는 또 이경 씨가 비즈니스 동생인 것 같다. 아 이건 문제가 있어요. 미국 스타일이죠. 미국. 아 약간 헐리우드 어떤 네, 미국 동생. 촬영장에서 되게 잘하고 애교도 잘 부리고. 그럼 애교 좀. 부려. 그리고 네, 촬영 끝나면 쌩. 김종국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약간 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느냐 바로 그냥 입고 가는구나. 정확한 항변이 있어요. 제가 상우 선배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 읽고 있잖아요. 읽고 이게 씹는다 그러죠. 읽씹이라고. 네. 그래갖고 그 SNS 보면은 따로 영철이 형님이랑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김영철이 선배랑? 아, 김영철이랑 또 친해요. 그래서 나는 두 번 했어. 내가 그래서 영철이 형식 밥 먹는 거 사진 보고 다시 또 연락 그랬지. 저랑은 밥 언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배우 어떻게 알아? 김영철. 네? 아니. 나 며칠 전에 나하고 밥 먹었는데. 아니, 나 저 이거
4달러 때문에. 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연락을 하면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러고 또 연락이 끊기고. 이거 뭐 이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좀 일방적인 얘기죠. 아 그래? 어. 근데 뭐 이경이가 바빴어요. 정민호 씨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해요? 연락 가끔 해요. 단톡방에서 한 번씩. 근데 우리 이경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영화 촬영장에서는 애드립이라는 걸 칩니다. 네. 사실은 우리는 예전부터 배울 때 일단 선배님 뭘 치나 그걸 한 다음에 안 치는 걸 내가 쳐야지. 네. 선배님들도 이미 한 막 며칠 동안 준비해와서 딱 쳤는데 그걸 후배가 먼저 빼서 치면 안 되잖아요. 빼서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냐면 예능을 이제 많이 하고 순발력이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마디도 아니고 한 너댓 개를 다 쳐고 난사하니까 뒤에서 제 한 마디 치면 우리도 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예능을 해서 리액션만 받고 그래 리액션도 아니 뒤에서 그냥 뭐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지 사실 뭐. 별로 그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어. 별로 쓰일 게 별로 없어. 배트맨 대장 드러냈구나. 근데 되게 좋아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이 분위기만 봐도. 이렇게 제가 좀 무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귀여워해 주시잖아요. 귀여워해 주셔갖고 연기할 때도 리액션도 잘해 주세요. 그래갖고 애드립 좀 이렇게 가끔 이제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네네. 제가 여러 개 여유 있게 가져가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너무 완전 날아줘요. 그런 맛으로 하는 거지 자식아. 예를 들어 뭐 씬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애드립을 해서 저랑 이제 허성태 선배랑 전호 선배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핸드 이렇게 터진 거예요. 터져갖고 허성태 선배가 잠깐 하더니 한 거예요. 또 거기서 받아서 한 거예요. 받아서 그 다음 대사가 이제 준호 선배인데 준호 선배가 잠깐 하더니 시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더니 아이고 짱! 그걸 애드립이 아니라 짱! 근데 그게 녹음할 때 보니까 그대로 다 살았더라고요. 그래? 아 정말 사실 그 동료가 애드립 쳐가지고 빵 터지잖아요. 네. 되게 기분 좋아요. 돌아서면 되게 씁쓸하지. 나도 선배님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애드립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정말 재밌게 가만히 있어요. 장황한 애드립의 대가입니까? 그럼 뭐 자 이경 씨가 떡잎부터 알아본 스타가 있어요? 지금은 뭐 워낙 너무 세계적인 세계적이요? 가수고 정말 유명해. BTS의 진이란 석진이라고 진이라고 BTS 팬분들 중에 석진이 팬분들은 아시는데 석진이라고 쉽게 말하면. 석진 씨랑 이름이 똑같잖아, 석진. 네. 아니, 이게 알고 해야 되는 건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23살에 집 앞에 벽돌집으로 된 연기학원을 다녔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그때 석진이가 18인가 19살에 교복 입고 아, 연기학원 연기 배우러 와갖고 그때부터. 아, 진이랑. 네네네. 같이 연기 배우고 하는 친구인데 거기서부터도 원래 잘생겨서 유명했어요. 아, 진이. 유명해서 제가 알기로도 서울권에 유명한 연기과로 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도 서울예대 가고 이제 됐다가 그 재작년에 교류를 해요? 마마라고 네. 가수분들 행사 있잖아요. 네. 시상을 하러 갔는데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석진이가 막 뛰어오더니 무대 뒤로 와갖고 형! 와서 먼저 아직도 그냥 그걸 기억해줘서 그때 그 고등학생처럼 네. 네.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고마운 게 있죠. 네. 왜냐면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전화번호도 때 교환하고? 네. 아니, 같이 따로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데 아, 자주 만나고 좋은 모습이었네. 선배님 주제가 아니면 되게 따분해하세요. 되게 따분해하세요. 본인이 해주는 거예요. 아까 초점 없이 좋은 이야기. 쉬는 걸 못 참고 다른 일을 벌였다 그러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제 살짝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 진짜 있잖아요. 조정석 아 영웅 네 영웅 좀 하고 싶어갖고 그리고 작곡에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시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모르니까 작곡도 하려고 저 친구 그래서 저희 한 5분 거리에 팔로알토 래퍼 팔로알토 형이 사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직접 저희 집에 다 와갖고 안 쓰던 미디 건반까지 해서 다 쓸 힘을 다 해줘. 네 장비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었는데 진짜 1분 1초 가만히 안 있어. 바쁜 사람들과 뒤질하네 뒤질하네. 장난이 아니네. 네. 드럼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군악 때 나왔으니까. 네.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경 씨는 안 해본 알바가 없다던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경이 아버님이. 네, 맞아요.
대기업 뭐, 네. 아니 뭐 이제 뭐 은퇴하신지도 오래됐고 이건 옛날 얘기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굳이 그런 이유가 뭐야? 안 그래도 되잖아.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버지 그냥 월급 경영 CEO 거지. 이렇게 CEO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CEO 두 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평범한 가정인데 더 다만 이제 뭐 좀 유복한 건데 제가 23살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연기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안 된다라고 해서 연기학원 등록비가 비싸더라고요. 예. 5, 60만 원 하더라고요. 기본. 오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강남 그 학원, 영어학원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분들이 프린트 해달라고 파일을 어디 올려놔요. 그럼 제가 이거 다 프린트해서 올려놓고 퇴근을 합니다. 아, 그럼 그래. 학원 잡무를 다. 네, 그래서 퇴근하고 학원에 연기학원 하고 연기학원 수업 끝나면 다시 강남역으로 갑니다. 옛날에 100억 카페라고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이제 마감까지 일을 하고 알바하고 그러다가 옛날에는 그 텔레마케팅도 옛날에 바쁘게 살았네. 그 옛날에 인터넷 깔렸을 때 그 무작정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호인 축하드립니다. 지금 고객님 계신 곳이 금천구가 지금 100매 광랜이 들어가갖고 지금 쓰시는 인터넷보다 두 배 세 배 더 빠르고 요금은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해요. 그냥 일단 정말요? 이 얘기 들으려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혹하게 되네. 네. 그렇지. 해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화이트보드에 별이 달려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실적이 이제 딱 목표 달성하면 거기 상여금. 그렇게 해서 그걸 읽고 했어요. 최근에 의외의 인물과 열애설이 또 났어요. LKJ 말하는 거야?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LKJ. 이국지라고 말하면 되지. 실감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헌법을 저질러서 뭐 했어? 그거 헌법이래? 실명을 얘기하면 되잖아. LKJ. 있어 보인다, 되게. 있어 보이지? LKJ 아니야? 그렇죠.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오해하더라고. 이거 제가, 이게 플레이어가 꽁트 예능이에요. 꽁트 예능이다 보니까 그 기자회견 하는 그런 꽁트에서 약간 페이크다 기시고 어떠한 단어를 뭐 예, 이러면 뭐 예, 뭐 아니요 이러면은 물이 막 나오고 이제 꽁트를 만들어가는 건데 어느 한 꽁트에서 뭐 이국주 씨랑 뭐 사귀시나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물 맞기 싫어서 예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기사가 그래서 본인 아니게 국주 누나한테 너무 화내갖고 국주 누나는 댓글을 봐서 상처를 좀 입으셨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제 누나 불러서 누나 밥 살게 미안해 이래서 밥을 먹고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누나가 뭔가 막 핸드폰으로 그래서 보니까 계좌 이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누나가 제가 미안해서 밥 살려고 했는데 누나니까 누나가 밥을 살려고 했는데 카드를 놓고 온 거야. 그래서 계좌이체로 그걸 입금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국주 씨가 동생들한테 되게 많이 써먹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가 낮에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에는 또 누나가 다른 모임이 있었고 저는 집에 가는 거였는데 아 누나 그냥 내 카드 일단 쓰고 다음에 줘 이러고 준 상태예요. 야 카드 줄 정도면 고백할 만하다. 이렇게라도 이제 미안하. 그 이후에 못 만난 건가? 아직까지는 못 만났죠. 아 작년 말에 했던 얘기예요. 작년 말. 근데 그 뭐 혹시 그 카드 막 쓰고 다니지 그런? 얼마 전에. 왜? 이국주가 카드까지 가져왔네. 세밀 라지라. 아빠 카드. 진짜 찌라시 박차려 갈 것 같네요. 진짜.